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모시고 저희 주식 얘기, 경제 얘기, 돈 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한국경제TV의 지원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담당 PD가 마음이 급합니다. 방송국에서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더 많이 구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래는 주토피아 컨셉으로 그 주토피아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들이 녹아드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하마경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옆에 김수원 대표님,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의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뭐 저도 지금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 친구들하고 회계를 공부할 때는 이 책으로 같이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 제목에서 저희 프로그램 제목도 따왔습니다. 그래서 하마경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수원 대표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PD가 옆에서 지금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카카오게임즈요. 뭐 네. 사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대단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하나 보니까 예? 그 37세 직장인 정모 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친구한테서 돈을 좀 빌리고 그다음에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이번에 청약에 들어갔다. 말 그대로 영끌을 한 거네요. 네네, 영끌이죠. 네. 그래서 청약 마감일 날 거의 뭐 마감 시간 임박해서 증권사에 직접 갔나 봐요. 네. 아마 그 시간에 증권사 갔으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줄 서서 기다렸을 겁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친구한테 돈 빌리고, 그 다음에 증권사 직접 가가지고 한두 시간씩 줄 서가지고 겨우겨우 7천만 원을 청약을 했는데, 네. 몇 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천만 원이면 다섯 주도 네.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세 주 정도 받을 겁니다. 아이고. 네. 그 세 주를 받아서, 네. 상장한 첫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상, 예, 시초가에서 두 배로 가고 바로 그날 상한가 가는 거. 공모가에서 따블 올라서 예. 그 따블에서 시초가 30% 오르는 거. 그렇죠. 예, 예. 예. 따상을 하게 되면 이분이 차익을 보는 게 한 1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이 슬프더라고요. 예, 우리 7천만 원 힘들게 마련해가지고 네. 따상 가야지 11만 원 정도. 버는데 만약에 따상을 못 가고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올랐다 네. 공모가 대비 그러면 아마 그 치킨 한 마리 값 정도 이분이 버실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온 게임이 네네네네. 되겠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그 공모주 열풍이 정말 세긴 세구나. 저는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했습니다. 뭐 돈도 뭐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 청약 하느라고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서 너무 예. 이제 버는 돈이 적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제 생각에는 관심은 어차피 뭐 공모가 2만 4천 원에 지금 청약은 다 끝났기 때문에 공모가 2만 4천 원. 네네네. 그 상장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네. 우리 투자자들 기대로 뭐 따상까지 갈 것이냐, 뭐 아니면 뭐 대충 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대로 한 30% 네.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뭐 거기에 사람들 관심이 많이 또 쏠릴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난리가 난 이유는 네네. 바로 직전에 상장했던 SK 바이오팜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SK 바이오팜은 말 그대로 뭐 미친 듯이 날아갔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게임 담당한 애널리스트들은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폭을 뭐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올라가면 그냥 유동성으로 가는 거고 기업 가치를 초과해서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거 그걸 기대해야겠군요. 네네네. 지금 뭐 증권가 제가 찾아보니까 세 군데서 그 목표 주가를 냈는데 아마 3만 4천 원, 뭐 3만 3천 원, 또 네. 뭐 2만 원대 후반 이렇게 나와서 평균적으로 한 3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게임인데요? 같으면 평균적으로 한 3만 2천 원, 그 정도 주가 간다고 보면 뭐 공모가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개발력도 있고 또 플랫폼도 좋고 네. 퍼블리싱 능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게임사이면 틀림이 없는데 네. 게임 업계에 워낙에 그 대형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대형 게임 회사들이 많고 제각각 뭐 자금력도 충분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임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카카오의 후광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카카오라 이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뭐 따상 수준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한 50% 정도? 50%? 예, 예, 예. 그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구나. 그럼 이건 비극적인 스토리가 되겠네요. 지금 이 뭐 카카오 이제 청약받고 기다리신 분들이 지금 네. 전국에 수백만이실 텐데. 예, 예. 네.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평균 목표 가격이 3만 원이다. 근데 뭐 3만 조금 넘는 가격으로 조금.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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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기업 가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주는 편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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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 따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가치만 놓고 냉정하게 좀 보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SK바이오팜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갈 수 있다. 하지만 뭐 지금 미친 듯한 유동성이 또 워낙 시장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지금 장외 거래에서는 6만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제까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제가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상에서 더 간다라고 보는 거군요. 거의 뭐 따상 되면 6만 2천 원, 3천 원 정도 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외에서는 6만 뭐 4천 원, 6만 5천 원 거의 7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따상에서 더 갈 걸로 보는 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글쎄요 이게 사실은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바이오 주식이고 네. 또 신약 개발 주식이고 네. 또 사실은 그때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한 80% 정도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의무 보유 확약이 6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 정도고, 또 기존에 그 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소액 주주들도 한 15% 언저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장되고 나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물량을 좀 내놓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뭐 기대하는 따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공모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네. 예, 그 정도 그냥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SK바이오팜은 따상으로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모니터 끄고 있어도 됐는데요. 저희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네, 공모 가격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서 일단 따상 갔다가도 만약에 가격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좀 빨리 대응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카카오 게임즈 정리하면 네. 아, 기대가 크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가 너무 증폭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동성의 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 7만 원 그 이상까지도 물론 네, 슈팅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만 냉정하게 보면 시장은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